이창환 차장님은 그럼 요즘에 어떤 쪽 보세요? 경기 민감주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최근에는 소비에 관련 종목들도 좀 보자.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됐다. 그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요, 올해는 이제 소비주 좀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려왔고, 네. 또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여러 차례 뭐 관련 그쵸. 소비주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네네. 빌라홀딩스라든가 뭐 잉그로드의 코스메토 코리아부터 해서 코엘패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등을 꾸준하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고,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이제 이게 이제 종목이 오늘 움직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빌라홀딩스 얘기를 좀 하고 아, 싶은데요. 그럴까요? 네. 필라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중국에서 아디다스라든가 나이키가 이제 신장 위구르 사태 때문에 그 판매가 급감을 했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판매량이 급증됐거든요. 특히 이거 리닝 같은 업체, 샤냐이 리닝 같은 경우에는 4월 내뭐 총괄 판매량이 800% 매출이 급증을 했다고 그러고요. 나이키는 오히려 반대로 50% 감소를 하고, 아디다스는 78% 급감을 했습니다. 특이한 게 중국 내 브랜드 업체 중에 안타스포츠라는 곳이 있는데, 1분기 소매 판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를 4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소매 판매 쪽에서 매출이 45% 증가를 했고, 필라 브랜드가 75에서 80%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사 내에서도 신장 위구르 사태의 가장 수혜주가 이제 필라 홀딩스라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간밤에 필라 홀딩스 미국 자회사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뭐,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보통 아쿠시네 솔링스가 이제 골프 용품이라든가 의류,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업체인데, 뭐 타이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 뭐그 과반이고요. 50% 이상 세계 1위 업체인데, 보통 2019년도 성수기 때 영업이익이 한 400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나왔는데, 어제,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요. 근데 어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억 2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권사 예측치 아예 벗어난 그런 서프라이즈고, 판관비가 늘지 않았다는 거. 판관비라든가 영업 마케팅 비용이 한 1.5%에서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실적이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1%, 당기순이익 855% 증가함으로써, 어제 아쿠시네솔링스가 장전에 이제 13% 갭상승을 하고 나서요, 종가 20% 급등 마감을 해서 오늘 그대로 이제 필라홀딩스가 좀그 바톤을 이어받은 상황이고,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1분기,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가 이제 필라홀딩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1분기 필라홀딩스 영업이익을 73.7%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아쿠시네에서 확정치가 반영되고 나서는 실적이 이제 필라홀딩스 실적이 다 조정될 거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 목표가 일제 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이런 식의 실적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뭐 8만 원대 있었던 데까지도 필라홀딩스 가능하지 않냐 측면에서는 오늘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짜라긴 부담스러운 감은 있지만, 뭐 일부라도 손을 잡아놓고 오늘부터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갭상이 컸으니까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필라 홀딩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일단은 뭐, 중국 쪽의 이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슈 때문에 반사 이익도 얻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자회사들의 실적도 깜짝으로 잘 나오면 겹경사들이 있는 필라 홀딩스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조금씩 눌림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두 분의 속마음 함께 들어봤습니다. 홍성민 큰손 투자그룹의 전문가, 홍성민 전문가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